네, 안녕하십니까. 저자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신문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요. 이제 25억당 상속받고도 신불자 세법을 몰랐겠죠. 이런 식이죠. 제목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가 잘 빼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 2009년 당시에 이제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를 냈는데 세금으로 울고 웃는 인생사를 책으로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그 책을 이제 낸 이유가 납세자가 착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도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기를 바라며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를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법을 몰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세금으로는 이제 세금으로 돈을 버는 재주 좋은 사람도 있고요. 몇백만 원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집이 공매당하고 그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에 이제 집이 압류에 당해가지고 공매당하는 거죠. 남에게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뺏어낸 우회를 하거나, 이게 명의신탁이라든지 명의사업자. 탈세를 목적으로 로비를 벌이다가 세고랑을 차는 일. 세무공무원에게 이제 로비해가지고, 세무조사 나오면 다 로비 좀 사바사바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이런 것이 아직도 관행으로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세법을 사례 분석으로 쉽게 풀어낸 책이 나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이제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고, 이게 이제 제가, 실제,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거고, 이런 게 이제 2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가 이제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 이제 조세법 상하, 이런 것, 조세법 상하, 이게 상정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이제 다 국회법 사례 연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사례 연구가 이제 원고가 저술이 돼가지고 그거를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저거를 먼저 해보니까 누가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은 좋은데 전부 다 공짜로 가지고 가려 하고, 지금은 이제 중고시장에서 제 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중고시장에다 제 책을 안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소장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돈 주고 보는 사람들이 100명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원가밖에 안 나는 거죠. 책 써가지고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판례번호로까지 적어줘 버리니까 책을 안 사고 교수들은 그거를 이제 프린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버리니까 저라는 존재 자체를 부각을 시키고 싶지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그리고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이 변호사 업계에 긴장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이 저는 책을 쓰고 뭐를 이걸로 이렇게 가치를 추구한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균형 감각이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이렇게, 이 생존의 현실이라는 게 아주 매몰차고 영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잘 현명하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균형 감각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무공무원이 2만 5천 명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사건이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첫째가 권리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불복한다 이거. 예전에는 불복하지 마. 그러면 고개 숙이고 내가 이만큼 봐줬으니까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불복하죠. 그래서 어쩐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세정이 투명해졌다. 오픈이 돼 있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과세하는지도 묻지 마. 이런 거고. 세무사가 아, 내가 알아서 잘 해놨어. 쫓아나가지고 잘 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바사바 하는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고 그런 게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세무공무원은 과세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과세하고 알아서 불복해.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왜 이거 과세 안 했어? 이것 가지고 건드리지. 왜 과세했어? 이것 가지고 건드리지를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 감사에 걸립니다 하면서 웬만하면 납세자를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될그 경우에도 나는 모르겠다 보수적으로 일단 과세하고 불복하시라고 이래버린다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직접 제가 이제 담당했던, 처리했던 사건이 한 6,500건 정도 되고요. 제가 이제 거기 국세청에 수록된 판례들을 다 보는 게 5만여 건이다. 세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금을 세법도 알아야지만 민법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옆에서 이제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25억 상속자 사연도 땅을 받아가지고 세 명이서 이렇게 상속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서 뭐 배우자 공제를 잘못 받고 뭐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빚을 지게 되고, 그거를 이제 땅을 팔게 되고, 이러면서 또 양도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상속 재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체납자 돼버리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또 중간에 건축업자가 빌딩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공사비 6억, 뭐 그것도 이제 채무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참 이 재산을 이 불리는 것도 그러고 재산을 지키는 것도 그러고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현주 전 사장 최후 진술에도 등장했다. 이게 뭐 이제 정현주 사장 이제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하죠. 본인이 막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분이 잘 알 겁니다. 법정 최후 진술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본인의 최후 진술에 제 자신을 등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1심 법원에 무죄 선고를 이끌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검찰 신문 그 참고인 신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가지고 증인을 하면서 그걸 말한 거죠. 서로가 핑퐁이다. 그런데 그 핑퐁이라는 암호를 넣었는데 재판장이 그걸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났구나. 이 게임은 끝났구나 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누군가가 법리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꾸 아우 이거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막 여러 명의 변호사들 민변 변호사들 데려와 가지고 막 증인신문 한다고 뭐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는 몇 번 하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닌 거고, 검사가 그거는 과잉으로 이제 충성해가지고 사건을 만들려고 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검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 검찰이 욕먹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국세청하고 검찰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일단 우리는 과세하고, 에? 너가 알아서 불복하고, 검사도 일단 내가 기소하고, 네가 그러면은 재판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판사 입장에서는 자칫 나도 모르겠다 하면은 국가가 거짓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끌려가 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단 말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뭐든지 사건 벌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 말 들어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에 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누군가가 이제 세게 나가버린 쪽으로 기울어져 버릴 가능성이 크다. 주로 그러니까 국고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왜? 국가가 하는 것대로 하면은 별 탈이 없거든.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납세자는 항상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하고, 피고인 맨날 거짓말 한다고 의심을 하니까 그래요. 의심을. 아니, 그게 그 거짓말 한다 안들 어쩔 겁니까? 자기가 균형이 있게 밝은 안목으로 이렇게 지혜 있게 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예, 그분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찾지 않아도 있는 것을 제가 2009년에 이제 책을 냈는데, 이제 이거 이제 뭐 10년 만에 고시 학교 간 이야기를 이제 쓴 그 내용인데, 고생스럽고 막막하기만 한 이 일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내일이다. 공무원 시절도 이제 제가 어느 누구도 나를 통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는 항상 그런 시각으로 일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나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면은 법무과정으로 그걸 기구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뒷돈 주려고 자꾸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거는 노한 거예요. 그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공견하게 있어요. 있는데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면 왜? 코 끼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좀 자꾸 거절해도 줘요. 주면은 차라리 주려면 억을 주라. 그럼 억소리 내고 그대로부터는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취향을 딱 보면 이제는 안 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은
인용될 거는 인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도 세무사가 와가지고 아 과장님 한번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냅둬 가만히 있어 어차피 인용할 거야. 그러면은 제가 인용할 거를 거의 그 기각하라고 한 적 없고 기각할 거를 보통의 행정공무원들은 그냥 사인만 하는데 이거 왜 기각하냐 이거 인용 그 사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원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요. 직원들을 설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당연히 불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책을 사가지고 저거 이제 9만원짜리도 8만원짜리도 있는데 이 책 진짜 비싸다고 이렇게 돈 아까워가지고 사가지고 간 김현장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아우 돈 많이 받아가지고 사건 해결을 했다고. 아니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책만 보면 사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대법관 하신 분도 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한지 그 책 돈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감사원을 먼저 또 거쳤고 감사원에서 이제 금융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공적 자금 감사를 다 해봤어요.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예금 그 은행이라든지 금감위, 금감원 뭐 이런 그 수출보험공사, 한국은행, 뭐 산업은행, 주택은행 이런 식으로 다 다녀봤죠. 예. 그 자산관리공사 뭐 이런 거, 예금보험공사 막 이런 게 그게 이제 우리 금융과 우리 과의 총괄과의 이제 피감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녀보니까 아 우리나라 IMF가 규정 따로 관행 따로 이렇게 그 원인을 알겠더라고. 이 시스템을 보니까 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됐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산업은행 감사하면서 워크아웃 공적자금 투입에 뭔가가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거기에서 이제 감사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동이 걸리니까 사표 쓰고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기인처럼 동케이처럼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어느 직급에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보면은 그냥 90공부한 10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그게 이제 몸에가 배 있는 거예요. 어떤 잘 되기보다는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딱 되니까 용을 쓰고 합격하려고 했던 그 시험의 횟수가 열 몇 번이나 되니까 이제 그런 게 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한 직급씩 올라가려고 뭐 잘 되보려고 뭐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조금 그런 돈키호테 같은 객기 같은 것이 상당히 강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조금 지혜롭게 균형을 잡히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기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연하게 복이 있어가지고 국세청 들어가고 또 거기서 이제 5년 지나고 나면서 평생 같이 하자는 이제 국세청장님이 계셨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든 내부에서 올라가든 이제 그 구별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장 이제 조금 있다 국장 해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세무 그 변호사로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는 또 무에서 원점에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돈을 버는 걸로 이제 족하는 사람인데 변호사가 무슨 가치를 추구한다 해가지고 사람을 뭐 그렇게 알아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든지 무시하고 제압하고 서로가 경쟁하는 사람인데 변호사가 가장 무서운 사람 내가 보니까 변호사들이더라. 그리고 또 이런 후배 변호사, 나이 어린 변호사들 상당히 무섭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가슴이 포근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 철판이 되고 냉정하고 냉철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전문가일수록 시기 질투 이런 게 견제 경쟁 이런 게 이제 몸에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이제 50대고 60대고 이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인생이더라 라는 거를 확실히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재벌 됐다는 사람은 내가 못 봐봤어요. 그냥 다 그렇고 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크게 큰돈 뭐 100억대 했다 해가지고 뭐 사업해가지고 다시 또 그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참 무난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그것도 복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는 우리 세법의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하고 정교하지 않은 게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과정의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제가 이런 입법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한다면 우리나라 세법은 정리를 해야 된다. 단순화시켜야 된다. 양도세법을 근래세법, 그 누더기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뭐를 한다고, 세금으로 뭐를 부동산 잡는다고, 뭐를 세금으로 뭐 잡는다,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세금은 한 세법은 한번 만들면 잘 바꾸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세법을 한번 개정을 해서,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세법을 한번 개정을 했어요. 제 책 나오고 나서부터. 그러죠. 그런데 개정을 했는데 우리말로 알기 쉬운 세법 개정 뭐 이렇게 하죠. 국가에서 돈 줘가지고 예산 책정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에요. 조문만 시행령 있는 걸 법으로 오고 시행규칙 있는 걸 시행령으로 오고 그 다음에 조문 배치를 바꿔버리고, 저는 그 생각 딱 들면서 그때 당시 주도했던 사람 이렇게 딱 보니까, 야, 견제하려고 그랬나,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이 상당히 긴장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러구나. 조세 전문 변호사라는 게 진짜 희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명칭을 그냥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변호사를 이렇게 그런 경쟁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경쟁 의식 가진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씻고 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저도 국세청에서 5년,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17년, 18년째가 되네요. 그러니까 세정의 현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흐름을 좀 다 이렇게 한 18년,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인데 그 역사를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불복 제도가 개선이 돼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래도 가치를 추구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에 그래도 상당히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